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보다 더 귀한 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귀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뵈소서. 아. 주님의 사랑의 줄로 오늘도 우리를 굳게 메워주셔서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하나님 8월을 맞이합니다. 재난과 환란이 우리를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내가 너를 나의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불충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참으로 패역한 악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또한 그 이름을 기록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 날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움 속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 가정과 또한 생업과 또한 온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를 떠나 주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우리의 조국 그리고 북한에 주님 우리의 고통받는 동포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수많은 심령 수많은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는 것만 내 주 앞에 인정을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외로운 비유 생명까지 봐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아니건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참 적은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 소소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은혜 받은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손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모든 생업까지 이 환난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 속에 지금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와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환난 속에서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힘을 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며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밖에 여러분들을 뵐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뵙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녕 나의 자녀이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과 감동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포도주를 좀 먹으라 하는 말씀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선조의 또한 유언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거절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구수 사람이면서 유대 왕의 내시였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참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올려드렸던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국의 영웅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보배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는 중에 아직도 남겨져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그 슬픔과 또한 너무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참으로 나를 떠나 멸망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패역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교훈과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이 되고 난 직후에 그 땅에 살아남아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한 유다의 지도자로 이제 바벨론 나라의 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의 이름은 그다랴라 했습니다. 그다랴.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0장과 41장 말씀 중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40장 5절, 9절, 11절 계속해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의 군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에 이 사령관이 이제 그 포로들 중에 보니 예레미야가 거기에 함께 사슬에 묶여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하지 마라.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 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에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사슬을 풀어주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당신을 선대해 줄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곳에 남아서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지 가서 거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0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령관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이 그다랴를 임명을 했는데 당신이 그 그다랴에게 가서 함께 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그다랴와 예레미야는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요 또한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선 일찍이 예레미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을 대항하여 항거하면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러한 연고로 바벨론 왕 역시도 그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을 항거하면서 싸웠던 자들은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그다랴를 조국의 배반자요 또한 조국을 팔아먹었던 매국노라 이런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살아남아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나올 때에 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필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이 그다랴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잘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다랴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고 그는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훼파되고 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과거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회개의 성읍으로 상징되었던 유명한 성읍이 있죠.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 미스바 지방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그다랴의 간절한 이 열망과 소망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선조들의 또한 유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유다 백성의 금맥이라고 할까요?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흥금함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시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반 아닙니까?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였다 이 말이죠.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왔는지를 그가 깨닫고 유대의 왕으로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그 종교개혁의 정중간에서 그 일을 주도하고 왕을 이끌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의 아버지를 한번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감이라 했습니다. 이 아이감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가장 폐역한 왕으로 유명했던 여호야김 왕 때의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정말 저 거짓을 전하는 저 사람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예레미야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내어주지 않고 막았던 사람. 예레미야 26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이 행함을 보면 그의 아들 그다냐가 어떤 인물이며 또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 이스라엘의 유대의 신앙 회복을 원했던, 그는 진정 이 죽어가는 멸망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그 그다리아의 마음속에 함께 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을 조국의 반역자라고 매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의 총독이 되었음이 알려지므로 흩어져 있던 백성이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잠입한 자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을 처단해 주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다리아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객으로 왔다는 자를 알면서, 그 이름까지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고 감싸주면서 오히려 더 가까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오직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려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마음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한 사악했기에 얼마 후에 그는 결국 그 자객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먹다가 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내어줄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바보가 아니었지요. 유대의 회복을 열망하는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조차 그를 인정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내어주었을까?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과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 속에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음에 팔아넘기고자 하는 자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과 3년을 동거동락하며 지내왔던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된 경고를 주셨지만은 그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군사를 데리고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신을 포박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도 주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홀로 외로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면서 누구나 참으로 미련한 죽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의 죽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야만 했는지, 왜 주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지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다냐의 마음에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 가운데 장차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라고 하는 권유도, 또한 우리들이 대신 막아주겠다고 하는 그 말까지도 다 사양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을 사랑으로 믿어줌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칼에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소망을 위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은 죽음보다 더 두렵고 싫은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감격의 순간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보다도 더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랴를 죽인 자들은 자신들이 권력 다툼에서 이겼다고 기뻐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꾀와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죽음의 순간이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대라가 또한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멸망에 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슬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거기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놓고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나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본문은 너무나 슬픈 내용이지만 그러나 한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언제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내리라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그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로 내 맘 그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린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굳혀가라. 저 큰 은혜 바다 양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